네, 안녕하십니까. 유림의 어머니 한동아 원장입니다. 유림이 지금 잘 지내고 있잖아요. 그죠? 보통 이제 재발을 걱정할 때는 이제 치료가 완료되고 나서 첫 번째 감기를 앓을 때입니다. 그리고 이제, 감기를 이제 무사히 감기만 앓고 무사히 넘어가게 된다 할지라도, 한 1년 정도는 이제 좀 관찰해야 됩니다. 실제로 이제 재발을 하는 경우에 안정이 되고 나서 평균 1년 안에 재발하기 때문에 유림이가 첫 번째가 2009년 3월 달에 4월까지 그랬었고 내원을 작년 여름에 했었는데 그때 다시 이제 재발이 된 거였죠. 그래서 쭉 치료를 해서 뭐 가을까지 뭐 10월 뭐 9월 말까지 10월 초까지 치료를 했기 때문에 뭐 걱정이 좀 된다 할지라도 뭐 올 가을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3월달에 재발이 돼서 어머니께서 이제 3월달에 또 재발이 되지 않을까 이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그렇게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보통 한방치료를 한 친구들은 재발이 된다 할지라도 이제 4.5%, 5% 이내로 재발률이 거의 이제 없는 상태로 낮아지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3월에 한 100kg 했죠. 2월 말에 뭐 빼도 상관없습니다. 만약에 이제 그때 오셔서 진찰하고 약물 처방을 한다 그러면 면역을 지속적으로 이제 안정시키는 그런 처방을 하면 될 겁니다.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재발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설 잘 보내시고 유림이와 함께 뭐 2월 말이나 3월쯤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. 어머니가 이제 걱정하시는 것만큼은 뭐 심각한 상태나 뭐 그런 상태 아닙니까? 유림이가 건강히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믿으시고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 어머니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